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물건은 바로 다이소의 휴대가 간편한 스마트폰 삼각대예요. 디지털 카메라 겸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2,000원입니다. 도저히 안 써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한번 써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뜯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상품의 패키지를 보여드리고자 다시 이렇게 넣어둔 상태인데요. 여기 가볍게 뒷면을 보시면은 자랑스러운 2,000원이 여기 있고요. 5.7인치 갤럭시 노트 사이즈까지 호환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지금 자주 쓰고 있는 메인 핸드폰은 아이폰 7 플러스인데요. 아이폰 7 플러스에도 호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폰 7 플러스는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기 대신 제가 G4로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를 열어볼게요. 짜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좀 묘한 색깔의 핑크색을 하고 있는 미니 삼각대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다리가 3개 있고요. 바닥에는 지지할 수 있는 플라스틱 볼이 있고, 그리고 여기 뒷면을 보시면 여기 당당하게 뒤집어졌네요. 당당하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어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물건을 찾기 힘들 텐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윗부분이 이렇게 바로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G4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착이 됐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쿠션이 되어 있고 윗부분에 이렇게 장력을 눌러주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이 눌러주는 힘이 강력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지지를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지지력은 강력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걸 한번 세우는 건데 한번 세워볼게요. 다리를 펼쳐서 다리를 이렇게 넓게 벌리면 전혀 불안감이 안 들 정도의 지지력이 나오네요. 오, 생각보다 지지력이 좋아요. 잘 서요. 어떻게 보면 세우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산 건데 섰다고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네요. 네, 다음으로 이어서는 스마트폰 말고 디지털 카메라를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느냐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윗부분에 스마트폰 거치하는 부분을 돌려서 빼면 이렇게 삼각대 본연에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디지털 카메라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돌려서 삼각대를 고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돌려서 끼워 넣고 제 NEX5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양새로는 과연 이게 상당히 이게 무게가 있는 편인데 잘 지탱이 될까 싶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오! 짜잔! 지탱이 잘 됩니다. 딱 고정시켜서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갖고 다니시다가 사진을 찍는 데에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정도의 지지력이 있어요. 역시 다이소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리뷰가 끝났는데요. 2,000원으로 사실 이 정도 물건을 가볍게 사서 쓰는 정도로는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이소 들어가셔서 하나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리뷰 마치겠습니다.